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겁니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뒤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한 건 원외라서 기준상 그렇습니다. 안 돼서 그런 거죠? 국회법 때문에 안 됩니다. 국회법 104조에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어야 대표 연설에 나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송영길 대표도 아쉽다. 이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이준석 대표 연설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준석 대표가 안 나섰느냐. 국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 이준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맞습니다. 게 역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그렇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 내어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지역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나라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들을 가르치려던다면 그거 정말 꼰대 아닙니까?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 정치 안 하겠습니다. 같이 세계,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해 나가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를 펼치겠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굉장히 강하게 강한 어조로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586 운동권 세대들이 이른바 꼰대 수구 기득권이다라고 맹비난하면서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연설에 나서진 않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효과를 아주 톡톡히 가져다 썼다 이렇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꼰대 수구 기득권은 항상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을 비판할 때 통상 써왔던 표현들이에요. 저게 저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줄여서 또 꼰수기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서 투쟁적으로 오늘 이제 비판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정책 거의 모두를 오늘 비판했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게 25번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주택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안을 냅니다. 대출 규제와 거래세를 완화해야 되고 재산세 종부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 또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또 요구했고요. 가상화폐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거 유예해야 한다. 이건 좀 2030에 소구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탈원전 폐기하라. 또586 중심의 이 아까 말씀하셨던 꼰대 수구 기득권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치와 세대와 지역과 계층을 이제 확장하는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는 반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강하게 이제 정부 비판으로 시작을 해서 어제는 총론만 있었지 강론은 없었다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정부 정책을 광범위하게 비판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이 나왔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잠시 뒤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나죠. 만나요? 네. 상설 여야 협의체. 네. 이제 서로 의견조절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분위기는 어떨 것 같나요? 뭐 김기현 원내대표는 강하게 정부 비판을 했지만 이 기류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기류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놀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여당에 가서 붙었다는 것에 좀 놀라움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준석 효과다. 민주당이 고민하던 대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후화된 정당처럼 보이게 생겼다. 그런데 오늘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장면이 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22살 차이의 두 여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정 이 상설협의체는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늘 그래 왔듯이 또 해외 순방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이 나누는 자리를 아마 초청 이 오찬간담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권 인사들을 만나면서는 대체로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합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실무 담당자 선정을 이제 오늘 중으로 완료한다고는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또 뉴스 들어온 거 봤더니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죠 지역위원장 네. 임명 다 완료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원치 않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원치 않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다 됐다고 발표를 하고 당 이름도 바꾸라고 그렇죠. 요구를 하고 과정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게 진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조속히 합당하는데 서로 간의 의지를 확인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요. 지금 지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은희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서 문제가 또 터졌는데 지금 당명까지도 바꿔야 한다. 이 두 당 모두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명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100석이 넘는 정당과 비례대표 3명 있는 정당이 수평적 통합이 가능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의 접근법이 다른데 오늘 민감한 문제입니다. 29개 지역에 지역위원장 선정을 마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래 하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지만 이거 안철수 대표를 지칭한 거고 그 외에 급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멈췄었어요. 국민의당이. 그래서 이 멈춰준 거 고맙다고 첫 모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역위원장 선정을 해놓고 이게 당대당 통합에는 합당에는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변인이 취재진한테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네.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입당 시기 같은 거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라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해석이 이 짧은 말에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 그리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야가 윤석열 전 총장을 협공한 적이 없죠. 여야가 지금 서로 싸우기도 바쁜데 각자 윤 전 총장을 공격한 경우는 있죠. 여당도 윤 전 총장 뭐 파일이 있다. 아마 검증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뭐 저 추미애 전 장관이 내가 꽁 잡는 매다. 이런 얘기가 각각 나오기는 하고 야당 일각에서도 정치 초보가 경륜이 없는데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나와요. 그런데 이 협공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것을 여야 모두 대선 과정의 후보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어떤 검증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검증을 본인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해서 공격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이제 대선과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실행되거나 실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아직 변호사 자격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무실은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소속이나 조직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 이름을 보통 걸거든요. 뭐 혁신과 통합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당과 결합하는 형태를 갖는데 지금 어떤 유형, 형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절 이제 공격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봤더니 뭐 대권 출마했던 하태경 의원, 그 유승민 전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계속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거 대응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또 읽혀지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 대권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 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자, 당초만 하더라도 네. 여권의 빅3로 불렸었는데 지금 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에서 같이 3위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있어요. 계속해서 뭐 방송에 나와서 화두를 던지고 이슈 던지면서 토론하고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할까요? 유튜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 2위가 돼 있습니다만 한때는 지속적으로 1위를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게 역전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사면론부터 그 조짐이 쭉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주저앉자 사실은 그 대체제로 정세균 전 총리가 자 내가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를 당내 경선에서 잡고 본선 주자가 되겠다라고 뛰어나왔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은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잖아요. 서로 이미지가 겹치고 상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합을 하면서 시너지가 올라가면 좋은데 서로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굳이 필요한가? 이 문제를 후발주자로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만의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미스터 스마일이라든가 또 뭐 세균맨이라는 별명도 좀 활용하고 있고요. 재밌는 유튜브들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개성과 주목을 좀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고요. 경제에 방점을 둔 것을 어떻게 국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책적인 것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짧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 공휴일 관련해서 네. 오늘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논의가 좀 미뤄졌네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 있는데 미뤄졌죠? 국회 소유에서 보류가 됐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미뤄졌는지 네. 아직 지금 속보 내용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부 반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야는 여기에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문제가 없고 어제 정부와 만났는데 정부가 시간을 좀 달라 재심사하겠다. 그래서 하루 미뤘던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행령으로 이 설과 추석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외에는 그해 그해 정했거든요. 네.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법안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법들과 상충할 수 있다. 있는 법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법을 신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충 부분들도 조절을 하고 기존 법안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이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정부도 반대하지 못하고 처리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정치권이 올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흘이거든요. 지금 현충일 지났죠. 광복절 남았죠. 개천절 10월 3일이 지금 또 이제 걸려 있고요. 한글날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잔뜩 네. 그 성탄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직장인들이 실망이 컸는데 조금은 이제 휴일에 대한 기운은 돋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2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대체 공휴일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의 반대 꺾고 네. 통과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